안녕하세요. 덱스의 냉터뷰의 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에 시작했던 덱스의 냉터뷰가 어느덧 봄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어떤 초호화 게스트를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하면서 바로 냉장고를 통해서 그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자, 이분 같은 경우엔 말이죠, 요리 전문가입니다. 저는 여기를 보고 확신을 했어요. 이분은 요리사다. 다른 게스트분들 냉장고에서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화려한 이 소스들의 라이너, 이런 걸 쓰는 사람은 요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의 취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리사지만 굉장히 좀 도전적인 그런 장르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제 냉동식품 같은 거, 보통 요리사분들은 이런 거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갈비 굉장히 해주고요. 돼지고기 프리미엄이에요. 또 돼지고기가 프리미엄이 있나요? 보리를 먹고 자란 돼지예요. 네. 그다음에 뭐 하얀 설탕 미원. 이분은 굉장한 요리사이시면서도 사실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요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간장 설탕 뭐 이런 기본적인 조미료에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인위적인 맛을 내겠다, 이럴 때는 미원도 과감하게 쓸 줄 아시는 오픈마인드형 요리사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유치해져 버리는 게 이제 콘프라스트가 등장해 버리니까 이분의 그 요리 스펙트럼이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저도 사실 이런 당혹스러운 냉장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덱스의 냉터뷰 진행하면서 가장 뭔가 어지러운 냉장고가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의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덱스의 냉터뷰 마지막 게스트분 누구실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덱스의 냉터뷰 마지막 게스트는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뭐 혼자서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하고 민망하실 것 같지만 전혀 민망하지 않고요. 굉장히 뻔뻔합니다. 뻔뻔하고 오늘 덱스의 냉터뷰 또 마지막 화를 장식해야 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시죠. 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항상 앞에 누군가가 있다가 누군가가 없으니까 굉장히 허전한 느낌이고, 기존의 덱스의 냉터뷰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제 그냥 개인 유튜브 찍는 것 같아요. 오늘은 냉터뷰 오프 더 레코드 시간인데요. 아, 오프 더 레코드.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게 엑기스예요. 덱스의 냉터뷰 마지막 시간인 만큼 오늘만큼은 우리 117 채널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덱스의 냉터뷰. 네. 덱스의 냉터뷰, 어땠냐. 처음에는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MC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를 써주셨던 거에 대한 부담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충하고, 또 하나 더 플러스로 이 게스트를 모시잖아요. 게스트분들도 나름의 기대를 하고 오실 텐데 제가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게 할까 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제가 맨 처음에 이 117 채널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이제 UDT 특집이죠. 에이전트 H 선배님, 짱개 선배님, 그리고 저까지 서로의 냉장고를 구경하고 뭐 깔깔대면서 추억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117 채널에서 저를 또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게도 단독 MC로서 써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독 MC시잖아요. 네네. 그냥 뭐 좋았죠. 그냥 뭐 좋고, 제 주변 지인들은 사실 뭐 걱정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한다 해서 막 야, 나 뭐 117 채널에 이제 단독 MC가 됐다, 너네 뭐 이런 경우 봤냐,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화, 두 화, 세 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서 보더라고요. 야, 너 생각보다 MC 잘하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뿌듯하면서도 사실 PD님들의 편집 기술도 크다. PD님들이 편집을 잘 해줬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 또한 맞다. 덱스와 이 PD님과의 이 조화가 궁합이 아주 좋다. 그렇기 때문에 냉터뷰가 재밌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도 많이 바뀌었는지.
제가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했지만 저런 그릭 데이트 요거트 있잖아요. 저건 제가 비싸서 먹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의도로 여기에 담아놨냐면 제가 많은 게스트분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냉장고를 보면서 요거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이 사람들이 다 갓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나도 그들처럼 좀 갓생을 살아보자 라는 의미로 요거트를 넣어놨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생활에 있어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정도가 제가 덱스의 냉톱을 하면서 발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모니카님의 연어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원 갓생 레시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유는 좋아하지 않는 재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보카도라든지 파프리카 막 이제 채소류들을 안 좋아하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그리고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혀있고 가장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다 느껴졌어요. 그런 요리를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봐서 그래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음식이에요. 바로 김치찌개입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진짜 저한테 있어서는 소울푸드입니다. 왜? 훈련할 때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엄마표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사실 저의 소울푸드이자 가장 애용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추억이 담겨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제 갓생 레시피로 김치찌개를 선택했습니다. 스님의 갓생 레시피 김치찌개. 네.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그 타겟이 없죠? 총잡이 덱스 안 하나요 오늘? 네. 두 개 중에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시면 이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의 수위가 어느 정도죠? 매콤해요? 그렇게 말하면 꼭 안 매콤하더라. 질라면 순한 맛인 것 같은데 지금. 자 김치는 어디 보자.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김치를 써요. 근데 김치찌개 할 때 더 맛있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거는 단연코 묵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고 질문이 생각보다 맵네요. 아 불닭볶음면으로 준비하셨네. 나는 솔직히 권은비에게 설렜다. 예스. 아니라고. 근데 뭐 권은비님 성격 너무 나이스했고 티키타카도 재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권은비님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갔던 이유는 동갑 친구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이 길었는데 얼굴이 아름다우셨습니다. 사랑하고 DM했다. 아 DM. 아 DM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장문의 DM을 했어요. 제가 원래 모든 냉터뷰 게스트분들한테는 이제 마지막에 갈 때 저희가 좀 담소라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권은비님이랑 마무리 인사를 못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해명 드릴 거는 굉장히 딱딱한 어투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로 시작해서 가시는데 인사도 못 드려서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뭐 언제 밥 먹을 시간 돼 이런 거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자, 다음 재료는 뭐죠 이거? 이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아, 한돈이냐 캐나다산이냐? 제가 원래 항상 그 미국 LA산 뭐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좀 한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터뷰 촬영을 하고 나서 솔직히 기빨렸던 적이 있다 없다.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매일매일이 기빨려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기가 안 빨렸던 적이 없고 저는 냉터뷰 끝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회복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매번 기가 빨렸어요. 네,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마지막인데 사실 이 국물팩이나 육수 하나 제가 요즘 하는 요리에서 항상 베이스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수 코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미션,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랑의 소리 듣기. 지금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아들 뭔 일 있어? 이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만큼 전화를 잘 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들. 어, 엄마. 어, 언니인가? 뭐한가? 어, 잘라고. 아, 잘라고. 뭔 일이야? 어, 아들한테 할 말 없는가? 그 아들? 사랑하지 항상 엄마가. 나도 사랑해. 우리 강아지야. 뭔 일이야? 뭔 일로 전화했어? 엄마 지금 촬영하고 있어. 엄마 내려. 와 엄마가 내보내지 마. 엄마 거 이미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어 사람들. 야 레코드? 이거 진짜 나가는 거야? 어 진짜 나가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합니다. 강아지 사랑해. 네 알겠어요. 아. 자소. 아, 아들. 잘 지내? 어디 여행 가나요? 잘 지내?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잘 지내. 잘 지내겠습니다, 어머니. 제 요리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리라는 것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꾸밈 없이 그냥 막 뚝딱뚝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김치찌개에서 맛을 크게 좌우하는 게 바로 고기입니다. 자, 일단 고기는 뭐 요 정도만 해서 삼겹살 구이할 때만큼의 크기로 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큼직큼직하게 써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왜 지금 미리 켜놓냐, 이게 팬이 빨리 달궈져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다들. 바쁘다 바빠 현대인인데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해놓고 바로 투하. 삼겹살 지방에서 기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름을 웬만하면 치지 마시고, 웬만한 요리는 요거 하나로 시작해서 요거 하나로 다 끝납니다. 여기에 후추를 좀 뿌려줍니다. 그리고 후추를 좀 많이 뿌려주는 편이에요. 이 정도 후추를 뿌려주면은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김치의 비율은 거의 뭐 고기랑 1:1 정도 느낌으로 갑니다. 김치가 또 너무 많으면은 별로라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고기에 기름이 나왔기 때문에 고기에 기름을 이용해서 김치를 같이 볶아줍니다. 자, 이 상태로 하다 보면은 고기의 색이 약간 희끗희끗해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지금 500ml죠? 이거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500ml.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육수 코인을 넣어줄 거예요. 육수 코인은 냄비물 350cc에 육수 하나를 넣으면은, 우리는 500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넣고 하나를 반을 넣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두부도 실제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거 두부 하나 자른다고 또 도마 씻어가지고 막 하는 거 귀찮거든요. 칼로 살짝 받쳐줍니다, 이렇게. 튀지 않게.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약간 수북하게 뿌려줄 거예요. 칼칼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고춧가루가 생각보다 잘 써야 되는 재료인 게, 너무 투머치해지면 음식이 텁텁해집니다. 적당하게 눈이 즐거울 정도로만 넣어주면 되고. 벌써 비주얼 괜찮은데요? 비주얼 괜찮고. 아, 다진 마늘 있나요? 아, 이렇게 좋은 다진 마늘 안 써봐가지고. 이게 뭐야?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또 기가 막힌 다진 마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잘 돼 있다. 진짜 비싼 거 시켜줬네. 이거 컬리 거예요? 아, 컬리 깔끔하게 잘하네요. 보통 다진 마늘은 원래였다면 두 개 다 넣는데 지금 양이 좀 적으니까 하나만 넣을게요. 여기서 맛을 한번 볼게요. 아, 와, 이게 묵은지가 확실히 아, 기가 막히네. 지금 이름을 정해볼까요? 이 김치찌개 이름. 이 김치찌개의 이름은 바로 마 소주가 없나입니다. 소주를 부르는 맛. 그 정도로 깊이가 있고 녹진한. 뭐 한국인 하면 또 소주 아니겠어요? 소주 한잔 할까요? 네, 조금 진로로. 진로 제로 슈가로 부탁드립니다. 아, 또 소주까지 준비해 주시고. 바로 한잔 해볼까요? 건배사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덱스의 냉터뷰. 그동안 이쁘게 봐주신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117 채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던 말씀 드리면서, 모두의 앞날을 위하여. 아, 소리 다 내요. 아, 오케이. 여기 안에 좀 따뜻해지면서. 냉장고에 이거 시베리 조커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덱스의 냉터뷰의 덱스의 냉터뷰입니다. 덱스의 냉터뷰. 덱스의 냉터뷰의 덱스입니다. 냉터뷰잖아요. 냉장고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문형 냉장고를 여는 느낌을 살려보면 어떨까 해서, 냉장고를 여니까 덱스가 있더라 라는 느낌으로, 귀엽게 이쁘게 봐달라 라는 의미로 저 귀여움을 담았습니다. 항상 오프닝을 상징적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준비를 했습니다. 덱스의 냉터뷰. 덱스의 냉터뷰. 안녕.
비디님! 비디님이 눈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는데 에,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1화 조회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1화 한 40만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만이죠 지금? 거의 한 3, 4배 되는 수치인데 아, 뭐 감개가 무량하죠. 선생님이 댓글을 진짜 안 보시잖아요. 정말 안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댓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화에 이제 지연님을 모셨을 때죠. 덱스가 저는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라고 한 다음 지연님 남자친구 얘기에 덱스님 말이 묻혔어요.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만난 사람 있어? 저는 없습니다. 아, 나는 남자친구. 근데... 뭐라고요? 남자친구요? 그래, 저도 이제 저때 상황이 좀 생각이 나는데 만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연락 오는 데는 많아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저 당시고 벌써 2개월 전인 거죠, 지금. 저때 당시가 이제 솔로 지옥이 막 끝나고 막 한참 막 무르익었을 때예요. 자, 정숙님 편인데 가정교육 잘 받은 덱스, 진짜 완벽한 이 남자 누가 데려갈지 벌써 너무 부럽다. 이게 이제 당시에 정숙님이랑 포미자 마지막으로 술을 했던 것 같아요, 냉터뷰 찍으면서. 근데 그때 진짜 찐으로 마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술할 때 그런 주도 같은 거를 정숙님이 되게 잘 배웠네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누님 한 잔 받으시죠. 고마워. 깍깍 눌러줘. 꽉꽉. 나도 한 잔 줄게. 감사합니다. 반가워. 고마워요, 누님. 대박 나. 네. 살 좀 찌고. 이거 태워야지. 아니, 입맛. 그래. 입술만 좀. 술은 잘 배웠다. 아, 역시 이런 걸 알아준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도를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 식탁에 저를 앉혀놓고 딱 이렇게 소주 한 병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른과 술을 할 때 너가 갖춰야 될 예의다, 그것이 바로 주도다 라고 처음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군에 가서 선배님들을 이제 대하면서 주도의 이제 실전 경험을 했죠, 사실상. 그리고 근데 이거는 주도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주도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이 소주병 대가리에 손이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을 예우한다. 저보다 어른일 경우에는 항상 이 소주잔 대가리 쪽에. 그리고 조금 편한 사이한테 이렇게. 저는 근데 친구한테도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냥 좀 친한 친구다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이 겨드랑이가 허해서 그런지 여기를 딱 가리고 싶은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안 가리면 뭐 허해요, 불안. 백수님이 상견례 문재원 박대상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상견례 문전 박대상.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특히나 이제 상견례를 여름에 하면 안 돼요. 여름에는 하면 문전 박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입구컷이에요. 겉보기에는 상견례 문전 박대상? 일 것 같지만 덱스의 냉터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꽤나 가정적인 남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가정 일덱스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뭐야? 아, 일가정 일덱스? 아, 이제 영상 보게. 그렇게 하면 좋죠. 우리 조회수 잘 나오겠다. 나고요? 다 남편으로 삼고 싶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음식 막 소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좋게 봐주신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저는 뭐 일가정 일덱스 하긴 어렵고요. 단 한 사람의 자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분들 좀 요리에 관심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다 형수님들이 그런 댓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비혼주의 생각이 있나요? 이제 비혼주의는 아니다. 이제 제 나이가 29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좀 바뀐 것 같아요. 내 생에 단 한 명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면 어떤 남편이 되고 싶으신지? 저는 저희 아빠 같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항상 이제 아내한테 져주는 남편. 가정적인 남편이 되고 싶어요. 가정에 좀 충실하고. 또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는 저희 아빠뿐만이 아니고 엄마도 포함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자기 자식한테 올인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자식한테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주의가 심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제가 우선이라. 그런 이제 부모의 마음이 좀 궁금하긴 하죠. 부모의 마음은 어떻길래 자식한테 저렇게까지 헌신적인가? 미래의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요즘 이제 막 길에 다니다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되게 이뻐 보여요. 제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딸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딸을 낳기가 또 싫어. 왜냐면 내 딸을 힘들게 할 남자들이 눈에 환하기 때문에 내 딸이 상처받는 게 싫어요. 해 죽이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러자고 아들을 낳자니 나 같은 놈이 똑같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그것대로 골치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자녀 계획까진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뻐 보인다. 3화 댓글 권은비님 편인데요. 둘이 그림체도 비슷하고 티키타카 주고받는 것도 너무 귀여움. 은비 텐션은 약간 깃발리는 것 같으면서도 재밌어하고 맞춰주고 잘 챙겨준 김덱스. 그리고 끊임없이 장난치고 방송 각 잡는 은비. 플러팅과 구더스 만들지 않으려는 둘의 노력 잘 봤습니다. 955우정 화이팅. 나는 채를 썰게. 넌 감자를 으깨줘. 알겠어. 그러면 내가 너가 채 썰 수 있게 내가 좀 준비를 해줄게. 친절하다. 너 오늘 처음으로. 아이 무슨 말이야 은비야. 이상형이 어떻게 돼?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일단 우린 아닌가 보다.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이때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이돌 분을 모셨을 때인데 걱정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마인드셋을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민감한 부분을 터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는 원래 이 게스트분들이 오면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도 몰입이 잘 되고 관심이 생기고 질문할 거리가 생기고 티키타카를 할 수가 있는데 권은비님은 사랑스럽게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로. 저번에 1화에 지연 씨. 왜? 너 알아? 아 나 나오려고 공부하고 왔지. 아 그럼 뭐 자랑하는 거야 뭐야? 왜? 왜 뭐라 해? 네. 왜 뭐라 하냐고! 아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아 이 친구 되게 귀여워요. 최대한 그냥 티키타카 위주로 가야겠다 하다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 보셨네요. 구설수를 만들리지 않으려는 둘의 노력. 은비도 마찬가지로 되게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처음이니까 오히려 더 약간 조심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작가님이 그런 걸 많이 쓰셨어요. 눈에 하트 좀 장착해라. 왜 이렇게 둘이 이게 하트를 주고받는 게 아닌 칼과 칼을 맞대고 싸우는 느낌이냐. 최대한 좀 자제하자.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권은비님 응원하고요. 모니카 립제이님. 김덱스 댄스 빼고 다 잘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진짜 춤을 잘 못 춰요. 운동은 나름대로 운동 신경이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는데 춤은 아 어려워. 되게 어렵고 발이 쓰러져야 돼. 아 치권. 그리고 실제로 진짜 치권처럼 두 번을 옆으로 이렇게 가야 돼. 리듬이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아니? 아니야. 자 우리 지율이 덱스가 특수부대 요원 역할로 지율이 구하는 영화나 드라마 보고 싶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뭔가 아 지율이랑 이렇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지율이가 성인이 됐을 때 처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술 한잔 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많이 기다려야겠죠 그때쯤. 이빨 다 빠지겠죠 그때 되면. 자 Cheers.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못 만날 것 같은데, 야. 워낙 삼촌이 유명해갖고. 덱스의 냉터뷰 역사상 가장 오래 촬영한 게스트가 치키였어요. 네, 그때 한 4시간 정도? 제가 치키를 굉장히 이뻐하기도 하고 정말 응원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치키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냉터뷰 시즌 1 네.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마무리 소감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냉터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전이자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성숙하고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제 덱스의 냉터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켓컬리랑 117 채널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즌2에 또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덱스의 냉터뷰 시즌1 종료 기념으로 제작진분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시청 소감을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 중 10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의 더보기란에서 이벤트 확인하시고 시청 소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마무리!